요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요런 거. 요런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십자형.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펴보실 은퇴 시간입니다. 브라질입니다. 오, 모바일 아닌가요? 모바일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평면도예요. 이거 십자형 집입니다. 십자형 딱. 아이고 제가 이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펜 아닙니다. 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펜 살 돈이 없어서. 마우스입니다. 십자형 집이에요. 딱 느낌이 오시죠? 오, 십자형 아닌가? 뭐 십자형 집입니다.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T자고요. 요거는 지붕 있는 테라스. 지붕 있는 공간인 거죠. 현관 겸 포치 겸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십자형, 십자형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안방, 안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뷰가 워낙 그 사면의 뷰가 좋잖아요. 사면의 뷰를 다 보겠다. 이 뷰. 그러니까 십자형 설계를 한 거죠. 십자형 설계를 하고 요런 네 개의 그 마당 공간도 훌륭하잖아요. 벽에 기댄 요 공간 뷰.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십자형 평면대의 장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박죠. 기둥을 박습니다. 옷을 안 입으셨나? 입었겠죠. 입었겠죠. 상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십자형 집이 자연 속에 십자형 집인 거죠. 요게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잔디를 그냥 자연에다가 데크를 깔아서 냅둔다. 자연을 자연대로 냅둔다. 자연을 관리하면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평면대 갈게요. 3m 그리드죠. 3m 그리드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붕 있는 포치 겸 테라스인 거죠. 여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로 들어서 여기로 열면 식탁이 가운데 있고 뭐 이거는 거실이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여기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실로 갈게요. 거실로 가고 여기에 이제 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가시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로도 가고 양쪽 면을 쓰겠다는 거죠. 여기로 가면 뭐 샤워하고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런 거고 여기로 가면 비대 이렇게 양쪽을 쓰는 거죠. 주방이 되게 작습니다. 주방이 작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돌을 하나 딱 넣고 그냥 슬래퍼다. 굿. 여기다가 이제 돌을 딱 갖다 놓은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뭐 전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인 거죠. 요거. 어떻게 보면 공간은 튄 거죠. 이렇게. 외부다. 근데 제가 면적을 넣었습니다. 14평 면적을 넣었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으면 방 두 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주방과 거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설계인 거죠. 그래서 뷰가 이렇게 된 거죠. 뷰. 사방의 뷰를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창이 없죠. 여기는 벽이 기댄 벽이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행위, 야외활동 행위가 4개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 있는데. 그럼 단점은 뭘까요? 외피 면적이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 미다. 그냥 이렇게 하면 외피 면적이 길이가 길어져요. 외피 면적. 같은 면적이라도 제가 우유곽 설명했죠. 우유곽. 가성비 좋은 우유곽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이런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십자형 평면도의 장점은 뭐다?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그 여성분이신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주방 여기로 가면 화장실 여기로 가면 샤워 뭐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게 덧문이 덧문을 닫아서 막아버리는 그런 거죠. 오늘의 그 브라질 십자형 이제 디자인은 이제 1.5예요. 1.5 훌륭합니다. 깔끔하고 이쁘고 평면도도 괜찮아요. 평면도 따라할 게 많습니다. 14평에 어떻게 보면 방 3개도 되죠.
방 3개. 하나, 둘, 셋. 방 3개. 여기는 주방. 주방. 그리고 여기는 뭐 이쪽을 좀 몰아서 여기는 현관, 여기는 화장실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럼 주방에 햇볕은 방을 통해서 들어온다. 요거는 거실 겸 방.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TV방. 훌륭하지 않나요? 3m, 3m 그리드로 한 거는 다 티피컬하게 구조를 맞추는 공업화 주택이 가능하다. 모듈화 시키겠다. 그래야지 공사비가 저렴해지니까, 저렴해진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편리성은 1.5, 가성비는 1.4, 에너지 효율은 1.3이었습니다. 공사비가 아무래도 그냥 우유값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들죠. 많이 드니까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비를 많이 드는 것도 에너지 효율로 전 봅니다. 에너지를, 공사비 많이 들었다? 에너지를 많이 쓴 거잖아요. 에너지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3을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1.3. 그렇게 뭐 아이디어가 뭐 많은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십자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단점은 공사비가 표피 면적이 넓어서 돈이 많이 든다. 장점은 뭐다? 요 3m, 3m라는 외부 공간의 기둥과 천막만 쳐도 오픈된 거실이 또 필요하면 기둥 바꿔 이런 공간 활용도가 되잖아요. 나중에 인생은 모릅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 기둥 바꿔 지붕만 만들어도 얼마나 훌륭해. 브라보, 브라보.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T자를 그럼 하든지 T자만 하든지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브라질 십자형 집에서 우리가 배울 점, 장단점을 비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